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뉴스톱 김준일 대표 혼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주 연속 단독 출연. 예, 네, 뭐, 좋은 것보다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부담감이 상당히 있네요. 예. 네, 김한 기자는 다음 주에 돌아온다고 하니까. 예, 네, 특종을 물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또 상 받는 거 아닐까요? 김한 작년 올해 너무 상을 독식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상은 많이 받고 저희한테 뭐 맛있는 거 한번 안 사나요? 회식을 한번 쏴야 된다고 제가 예. 지속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자, 팩트체크. 오늘 첫 번째 팩트체크할 것은 며칠 전 논란이 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발언인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저희들을 독재자의 후예라고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왜 독재자의 후예입니까? 예, 지금 이 정부가 저희들을 독재자의 후예라고 하고 있다. 제가 왜 독재자의 후예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저의 기억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황교안 대표에게 독재자의 후예다라고 한 기억이 없는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 자유한국당 아니면 황교안 대표가 독재자의 후예다라고 말을 한 게 아니라 워딩이 예. 어떻게 됐냐면은 5.18의 진실은 보수 진보로 나뉠 수 없습니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죠. 하나는 5.18을 다르게 보고 있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왜 독재자의 후예냐라고 말을 하거나 근데 이제 황교안 대표는 5.18은 다르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예. 전제로 해서 우리가 왜 독재자냐라고 예. 이제 말을 했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5.18 기념사를 통해 한 말이죠. 예, 예. 그럼 일단 문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해봅시다.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끊임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같은 시대 같은 아픔을 겪었다면 그리고 민주화의 열망을 함께 품고 살아왔다면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5.18의 진실은 보수 진보로 나뉠 수가 없습니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입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예, 듣고 왔는데요. 5.18의 진실은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 없다. 이건 당연한 말이고요. 5.18의 진실은 역사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정리가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뭐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 다만 마지막 단락,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조건절이 붙잖아요. 그렇죠.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하고 끊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 그러니까 5.18을 다르게 본다면 독재자의 후예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워딩인데 예. 5.18을 다르게 본다면 독재자의 후예라는 건데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일단은 그러니까 주어가 없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네들은 5.18을 다르게 본다라는 걸 사실은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요. 다른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도 보면 5.18 특별법을 제정한 그 정당 우리가 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죠. 김영삼 대통령 때 이게 처음으로 국가 기념일을 지정하고 5.18 특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5.18을 다르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는 얘기인데 예. 이것을 독재자의 후예라고 지금 정부가 말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평가를 하기를 도둑이 재발절인 것이냐라고 뭐 평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5.18을 다르게 보고 있다라고 말은 안 했지만 사실상 그거는 인정한 것이고 거기에 5.18 망언을 한 의원들이 징계를 안 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5.18을 다르게 보고 있다라는 리스크를 안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발언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진짜 독재자의 후예는 김정은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가 요구합니다. 김정은에게 정말 독재자의 진짜 후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마디도 못하니까 여기서 지금 대변인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요즘에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앞에 김정은에게 정말 독재자의 진짜 후예라고 이야기해라. 김정은이 정말 독재자의 후예 아니냐? 맞다고 봅니다. 독재자의 후예죠. 아니,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 김정은이 독재자예요. 독재자의 그렇지. 후예이자. 독재자의 후예이자 독재자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 외교라는 게 있잖아요. 예. 나가서 김정은에게 당신 독재자다. 혹은 독재자의 후예다라고 하면은 외교를 안 하겠다는 얘기랑 다를 바가 없으니까. 푸틴도 독재자인데 푸틴 만나서 그러면 푸틴 당신 독재자다라고 예.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건 어렵다 그러면. 치고. 예. 자, 가장 논란이 된 건 뒤에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대변인 하고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뒤가 잘 안 들려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기자단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대변인 짓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거였었고 그래서 지금 청와대와 여당이 발끈했습니다. 말의 품격이라고 있는 건데 야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어떻게 대변인 짓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냐. 그래 기자들이 황교안 대표한테 물었더니 내가 언제 대변인 짓이라고 말했냐 이렇게 부정했단 말이죠.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대변인 짓이라 이 짓이라고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청중들이 이제 그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변인 짓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전한 것이다라고 이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변인 짓이라고 내가 지칭한 것은 아니다라는 건데 그 나경원 대표도 그때 국회에서 연설해서. 외신이 대변 김정은의 대변인이라고 말했다라는 거를 전언처럼 얘기를 예. 했지만은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민감한 문제에 있어서 좀 이렇게 건드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이거가 나온 배경은 방금 얘기 앞에 말했던 그 문재인 대통령의 독재자의 후예 발언에 대응하는 것은 뭐 이해는 이 눈에는 눈으로 지금 받아쳤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김준일 대표 이야기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전원으로 대변인 이야기했다가 한번 논란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대변인 이야기를 꺼낸 것도 조금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 다만 대변인 아니고 대변인 지시라고 표현했다면 더 큰 문제인데 일단 황교안 대표는 나는 대변인 지시라고 말한 적은 없다 이거잖아요. 예, 뭐 품격이 뭐 엄청 큰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품격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본인은 그렇게 이제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중의 말을 전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자,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강한 워딩을 국회의원들이 내뱉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떤 묘하게도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지층을 단단하게 결집시켰다 탄핵 이후로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다만 최근 두 차례 여론조사에서 리얼미터 여론조사입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다시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 떨어지는 이유는 이 심하게 말하는 소위 말하는 막말 때문에 뭐 달창이라든가 이런 표현들 중도층이 빠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자유한국당에 도움이 될까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외 있지 않습니까? 장외에서는 어쨌든 말을 해야 돼요. 뭔가를 주목을 받는데 이게 사람들의 소위 말해서 이제 역치라는 게 생겨서 더 자극적인 거에 사람들이 점점 반응을 하고 언론도 반응을 해요. 그래서 점점 더 자극적인 거를 말을 하려다 보니까 뭐 이렇게 그 나경원 대표의 달 뭐 X 이런 발언도 나오는 건데 이게 정도를 넘어가면 오히려 역풍이 붑니다. 계속 그 지금까지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이제 그 이 말로 막말로 하는 걸로 이득을 볼 시기는 지났고 예. 원내로 지금 오히려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지금 조성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출구 전략을 실제 모색하고 호프단 대의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 원내대표들 예. 그래서 지금 물밑 모색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선거는 집토끼만 갖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중도성을 잡아야죠. 중도를 잡아야죠. 예. 자, 황교안 대표의 발언 팩트체크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우선 에너지가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나라이다. 기름 없는 나라고 가스도 없는 나라이다. 그나마 우리가 만들어냈던 에너지가 원전 에너지였다. 이게 5월 9일 날 한수원 세울 원자력본부 간담회 당시에 황교안 대표가 했던 발언인데 이거 팩트체크 뉴스톱에서 했죠. 아, 예. 저희가 기사를 썼고요. 예. 5월 15일에도 국가핵융합연구소 가가지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가스도 없는 뭐 그런 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희 나라, 그러니까 한국은 2004년부터 산유국이 됐어요. 어허. 그래서 지금 15년째 지금 산유국이고 전 세계 90,
다섯 번째 산유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 자체가, 그러니까 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이게 저도 입에 탁 붙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되게 많이 썼거든요. 예.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그 예전에 예.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뭐 포항에서 기름이 나왔다 그래서 뭐 화제가 됐는데 결국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1970년대에 그 소위 말하는 석유 파동이 있으면서 국가에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에너지를 아껴 써야 된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한국에서 가스도 나오고 석유도 나오고 그런 상황인데 아직도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다니면서. 그래서 원전에 뭐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팩트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미 15년째 산유국이고요. 그리고 이게 제법 많이 나와요. 어느 정도 나오냐면은. 예. 그 생산 초기에는 그 울산 앞바다에 있죠. 그래서 하루에 천연가스 1000톤 그리고 초경제 원유 1200배럴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34만 가구에 하루에 천연가스를 공급을 하고 하루 2만 대의 자동차를 굴릴 수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많이 나오네요.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는 좀 황교안 대표께서도 이런 70년대 인식에 좀 머물지 말고 업그레이드 인식도 하시고 더 문제는 주변의 참모들이에요. 팩트가 틀렸으면 어쨌든 아무리 탈원전에 뭐 반대하신다 하더라도 팩트는 맞게 해야죠. 그래서 참모들이 이걸 바로잡아줘야 되는데 계속 70년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 제가 듣기로는 뭐 이게 기름도 있고 가스도 있는데 캐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서 네. 안 한다 이런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아요. 그게 실제로는 맞습니다. 그게 맞고요. 네. 그 미국에서도 예전에 너무 이제 그 매장량이 많지만 못 캤던 셰일 가스들을 지금 다 캐고 있잖아요. 네. 그런 시추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한국도 그 동해 가스원 동해 1 가스전은 2016년에 끝났지만 지금 동해 2 가스전이 지금 기름이 나오고 있고요. 네. 새로 지금 탐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앞으로도 산유국의 지위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바다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네, 지금 바다에서만 나오고 있고요. 예. 육지에서는 아직 나왔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저는. 네. 육지에서 나오면 대박이겠네요. 육지에 나오면은 그 땅이 사실은 이제 예. 사유지에서 나올 경우에 예.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논란이 많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 사유지에서 나오더라도 그거는 국가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보상을 해주는 방식인데 한국에서는 사례가 없어서 그게 어떻게 될지 이거는 뭐 팩트체크랑 관계가 없지만 어쨌든 예. 한번 궁금하네요. 저도 한번 예. 누가 대박이 날지. 우리 집 마당에서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불가능할 것으로. 그래. 자, 또 다른 팩트체크. 상속세율 관련 내용인데요. 최근 상속세율 기사가 갑자기 늘었습니다. SNS에서도 이런 상속세율을 검색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보이는데 상속세 폭탄이 무서워서 부자들이 떠난다. 혹은 투자 우역 꺾는 세계 최고 상속세 할증률을 인하해라. 혹은 상속세율 OECD 평균으로 낮춰야 된다. 이런 기사들. 어떻습니까? 예, 뭐 상속세율 자체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고요. OECD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이제 프랑스였는데 프랑스가 60%였는데 최고 상속세율, 예. 상속세 최고율이. 근데 그 최근에 좀 낮췄고요. 지금은 일본이 55%, 예. 그리고 한국이 50%. 그래서 그 제일 최상층에 있어요. 50%. 예, 예. 그래서 이를테면은 제가 100억 원을 상속을 받으면은 50억 원 정도는 상속세로 내야 되는 세금으로 거예요. 내야 된다. 세금으로 내야 돼요. 예. 그거는 맞지만 다만 공제를 해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공제가 굉장히 많아서 실질적으로 그 통계를 보면은 15% 정도 상속세를 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공제도 해주고 또 금액 제한이 있잖아요. 네. 몇십억 이상일 때만 50%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초부자들 아니면은 50%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일단은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사망하셨을 때 상속을 받잖아요. 근데 대략 1% 정도예요. 그러니까 30만 명이 그날 올해 상속을 받을 대상이라면은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3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본인이 일단 이거를 만약에 반대를 하시거나 찬성하시려면은 본인이 상위 1%에 해당되시는지 한번 잘 고민을 해보세요. 일단 예. 그거를 해보시고요. 그 말씀드렸듯이 5억 원 공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5억 원을 넘지 않으면은 넘으면은 이제 그때부터 세율이 적용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15% 정도밖에 안 돼요. 상속세. 근데 다만 부자들 이를테면 재벌들 같은 경우에는 좀 훨씬 많이 내죠. 그거는 뭐 조세의 이제 형평성,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근로에 의해서 이게 해야지 이게 어떤 부의 어떤 노동의 가치와 근로 의욕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상속세를 어느 정도 매기는 것들은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하다라고 보는 원리, 자본주의 원리에서는 당연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5억 원 정도 상속받으면 세금을 안 낸다 이 말씀이네요. 아예 안 내지는 않는데요. 네. 기본 공제가 있어요. 5억 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제 뭐 복잡합니다. 저도 이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에는 10%를 매겨요. 그래서 뭐 있고 과세표준의 30억 원 초과에는 10억 4천만 원 플러스 30억 초과 금액에 50%를 부과하는 최고 구간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조정해야 된다라는 게 자유한국당과 재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최고 세율을 내니까. 네. 많이. 상속 받으시니까. 네. 그러니까 그 평범하신 분들은 상속세율이 50%야?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또 상속세 때문에 부자들이 해외로 떠난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게 한국경제에서 얼마 전에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정말 야, 대단하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구나라고 했는데요. 해외 이주 신고가 1년 만에 2.7배 늘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맞아요. 그래서 그 해외 이주를 2018년에 신고한 인원이 2,200명으로 2017년에 825명에 비해서 1,375명이나 증가를 했어요. 오, 많이 증가했네요. 엄청 증가한 거죠. 예, 예. 근데 이거를 해외에 이주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연고 이주, 취업 이주, 사업 이주, 기타 이주. 예.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분들은 사업 이주를 많이 해. 투자 이민. 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렇다면 그런데 연고 이주가 76명 증가, 취업 이주는 78명 감소, 사업 이주도 5명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부자들이 나간 증거가 없어요. 뭐가 그럼 기타 이주가 1461명인데 이게 뭐냐면은 법이 바뀌었어요. 예. 2017년 말에 해외 이주법 개정안으로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영주권자들이 그때는 거주 여권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영주권자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미국에서 투표는 안 하지만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미국에 세금 내고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한국 국적 가지고 있고 거주 여권이라는 거를 거기서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주 여권제를 다 폐지를 하고 이 사람들을 해외에 거주하는 해외 이주 신고 대상으로 정부가 법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외 영주권 가지고 있던 특히 미국 지역의 영주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신청한 거예요. 예. 그게 1461명이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1375명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1461명이 기타 이주로 증가했는데 그것은 법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그렇죠. 원래 외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통계가 잡혀버린 것이고. 통계 잡힌 거죠. 연고 이주가 76명 증가했지만 취업 이주는 78명 감소, 사업 이주도 5명 감소. 네. 이렇게 오히려 감소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통계만 보고 경제 신문에서 부자들이 떠났다. 이렇게. 근데 그것도 부자들인지 중산층인지 가난한 사람들인지 확인할 길은 없고. 확인할 길. 그러니까 뭐 소득으로 이거를 뭐 통계를 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몇 예, 명이 되니까 예. 이거는 완벽하게 자기 유리한 대로 거의 왜곡이라고 좀 봅니다. 이 기사는 사실상. 예. 그래서 뭐 김준일 대표도 기자 출신 아닙니까? 저 기자 출신이죠. 예. 언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제가 뭐 언론을 대표할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은 제가 이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사는 쓰면 안 되고요. 다만 이게 이제 1년의 흐름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조양호 회장의 상속세 문제가 터지면서 지금 재계, 대한상의 이런 데서 상속세 너무 높다. 경영권 방어 못한다 하면서 지금 일괄적으로 지금 뭐 보도자료 내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부응해서 지금 한국 경제가 또 재벌로부터 많이 광고를 받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부응해서 지금 기사를 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OECD 회원국에 비해서 과도하다. 예. 그 아까 말씀드렸어요. 초반에. 그 과도한 게 아니라 뭐 어쨌든 높아요. 통계적으로는 높고 최고율을 기준으로 하면은 최저는 뭐 막 10%지만 최고율은 50%까지 해서 일본이 55% 높은 거 맞습니다. 근데 각종 공제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업 상속 공제가 있어요. 내가 부모님이 기업을 하면은 제가 봤는데
그거를 이제 가업 공제를 받아요. 근데 예전에는 중소기업만 해줬거든요, 그거를. 예. 근데 그건 중견기업까지 되고, 예전에는 가업 상속이 1억 원까지 했는데 지금 500억 원까지 해줘요. 500억 원까지는 그냥 받을 수 있다는 중견기업일 경우에, 예. 재벌이 아니라. 예. 이런 식으로 온갖 공제제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실제 상속 그 세 비율은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는 비율이. 100억 원 받으면 15억 원 낸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 예. 네. 그래요. 지금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2017년 기준입니다. 상속받은 사람이 22만 9,826명이 있는데 상속세 결정 인원은 6,986명밖에 안 되네요. 결국은 3%밖에 안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일괄적으로 야 우리 상속세율이 50%이기 때문에 OECD 회원국에 비해서 과도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안에 들어가 보면 일괄 공제, 인적 공제 이런 각종 공제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잘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재벌닷컴에서 예전에 통계를 상속세를 집계를 해보니까 상속세율이 평균 17.3% 정도, 제가 말한 예. 15% 정도예요. 그래서 100억 상속받으면 17억 원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팩트체크는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